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만나면 피곤한 게 사람이고 정성 들이면 허탈해지는 것이 인간관계라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는 좋은 벗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해줄 사람을 벗삼아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사람 중 그중 첫 번째, 취향이 잘 맞는 사람.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기인 신혼초에 의외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것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이 어려운 것도 언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기쁜 일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이에 공통의 무엇이 있다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관계도 빨리 가까워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주기마저 돌아가는 거죠. 사고방식, 생활습관, 세계관, 식성,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 즐겨 듣는 음악, 취미, 관심사와 함께 같은 취향의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취향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는 것이고 웃음도 많이 웃게 된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드시다면 동호인 모임을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다가 마음마저 딱 맞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게 분명하니까요.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사람 중 그 두 번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남자냐 여자냐 굳이 성별 구분하지 않더라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지능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목적에 맞는 대화를 이끌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관계 맺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요즘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푹 빠져 삽니다. 이 나이에 이게 웬 복인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복 터진 거죠. 바로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 다 이렇게 숨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면 여지없이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며 재밌어하고 웃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을 곁에 두고 있으니 이렇게 행복감이 한층 쑥쑥 올라갑니다.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사람,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웃음에 대한 포인트가 맞아떨어지면 언제든 어디서든 무얼 하든 무얼 먹든 무슨 얘기를 하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돈도 별로 들지 않아요. 차 한 잔, 물 한 잔을 앞에 놓고도 부족함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유머 코드가 맞지 않고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좋은 장소, 보다 좀 특별한 장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곳,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 곳, 또 음식을 많이 주문해서 늘어놓고 먹게 됩니다. 괜한 음식 얘기나 하고 장소 얘기, 인테리어가 좋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때우는 거죠.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구나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주 급속도로 피곤해집니다. 오해도 쉽게 생기게 되고요. 저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상대는 그걸 사실로 믿거나 이용하려 들기도 하고 오해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인생이 재밌으려면 나이 들어 놓치면 안 되는 그 세 사람을 곁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곁에 두고 벗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취향이 잘 맞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 들어 놓치면 안 되는 이 세 사람을 벗삼아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재미나게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